Nice game TV.골라스는 행복이 있다. 해피머니 함께하는 챔프 알뜰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피머니가 저에게 굉장히 은혜로운 상품권이죠. 사실 이런 근데 마이크는 키셨어요 혹시? 마이크 키는 것도 알려줘야 되나 아직도? 그러니까 들어온 지 이틀이나 됐는데 아 이틀 48시간이 됐는데 아직도 마이크 켜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인드라님께서 아, 다른 방송국에서는 네. 그냥 외부에서 온오프를 해주니까 아 미리 켜놓고 네네. 알아서 다 해주니까 저희는 혼자서 심지어 영업까지도 다 해야 돼요 나중에. 그렇죠. 영업도 하셔야 되고 뭐 PD 연출 뭐 마이크 켜는 거 꺼는 건 당연한 거고 옷도 다 맞추셔야 합니다. 네네네. 48시간 지났으니 이제 낮게매 네. 거의 지금 인드라님의 입사와 함께 거의 뭐 나이스겜 TV 게시판이랑 게시판 DC 커뮤니티 인벤 커뮤니티 난리가 났어요. 다른데 지금 뭐 먹고 살 거냐? 제가 이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네. 나이스겜 TV 게시판 말고 네. 다른 사이트에서 난리가 났어요, 진짜. 아 그럼요 지금 장안에 글이 하나라도 있어요? 아 글이 하나가 아니라 몇천 개 몇 명이 지금 수십억 개 지금 댓글만 해도요 지금 서버가 마비돼서 더 이상 어떻게 좀 그만 좀 해라라고 서버 관리자들이 지금 네. 진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실 뭐 말을 안 해도 그렇지 네. 제가 팬클럽이 있어요.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아 그래요? 네 카페가 있는데 팬카페가 있어요? 한 40명 있는데 있습니다. 이야 40명이면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네네. 여러분들 인드라님께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인드라님이 어떻게 좀 게시판에 댓글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시나 봐요. 지금 게시판 닫기보다 단추가 네. 안 잠겨가지고 말을 하기가 좀 힘드네요. 아 그래 그러면 하나 더 푸세요 남자답게. 제가 살이 찐 건가요? 아니면 원래 대부분의 남성이 와이셔츠에 제일 윗단추가 안 잠기죠? 그렇죠 안정이고 그럼요. 그리고 이 그 저희가 이제 제품들은 모주룩에서 협찬해주고 계신데 아. 모주룩이 한국 남자 이제 평균 사이즈에 맞게 제작이 돼요. 평균 약간 아래야. 보니까 너무 약간 완전 슬림하게 네, 슬림하게 네.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전화 인드라님은 네네. 정말 그 거기서 특별 제작이 이거 특별 제작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 그래요? 저희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모주룩 아 지금은 해피머니 상품권이니까 나 네.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피머니와 함께하는 챔프 알뜰장만 프로젝트 롤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해피머니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해피머니 결제해보셨어요? 저는 네, 뭐 보통 이제 챔프 스킨이나 이런 거 살 때 해피머니 가지고 있는 상품권으로 네. 대신 결제를 하고 하는데 네. 이런 쪽에 이런 게 사실 여러 가지 메이커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해피머니 상품권이 가장 많이 쓰여요. 그럼요. 가장 많이 쓰이고 아이디 그럼 해피머니로 결제 많이 하신다는데 네. 그러면은 로그인을 해서 지금 일단 오늘의 할인 상품, 오늘의 할인 판매 챔피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피머니 사이트에 갔는데 제가 로그인이 안 되면 어떡하죠? 신규 가입하라고? 그 뭐 결제를 하셨다고 하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네. 아닌가요? 지금 모자 PD님 해야 되는 게. 네. 그러면 먼저 네. 여기 보니까 1부에는요 해피머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사용처 홍보를 하는 게 준비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해피머니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그인을 하시죠. 그 네. 여러 번 해피머니로 결제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네네. 아이디 당연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제가 happymoney.co.kr입니다. 네. 아이고 당연히 뭐 인드라님께서 해피머니 상품권 여러 번 사용했다고 아, 하니까 아이디 당연히 있으시겠죠. 설마 해피머니 상품권 기한은 롤마켓에 이제 앞으로 계속
고정 멤버. 고정이에요? 고정 아니신가요? 고정으로 나오시게 될 텐데. 네네네. 아니 그런데 설마 아이디 하나가 없겠습니까? 아이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잘리는 거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 잠시만요. 자, 어디가 로그인이지? 로그인하는 로그인 어디가? 설마 로그인하는 걸 모르진 않겠죠. 어디가 로그인일까? 설마 로그인? 진짜 로그인 어디? 로그인이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가 네. 사실 네이버 같은 이런 포털 검색 사이트가 아닌 이상 그렇습니다. 이게 매일같이 보는 사이트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쉽지 않아요. 자주 보는 사이트는 아니죠. 네. 네. 왜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설마? 찾아주세요, 로그인 좀. 로그인은 어디서 하는 건지 설마 모르시는 건가요? 아, 알겠죠. 제가 찾아드려야 되는 건가요, 설마? 아, 알겠죠. 이게 지금 메인이 아니었나요? 맞죠? 아. 설마 로그인이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시는 거였나요? 제가 근데 제 개인정보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 빔으로 찾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빔으로 찾게 해야 돼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결제가 이거. 그래요? 한번 해피머니와 함께하는 챔프 알뜰장마 프로젝트 롤마켓. 잘못 눌렀네요. 왜? 원래 이런 거 사무실 설치해주는 거예요. 이 컴퓨터가 너무 지금 느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얼마 전에 네네. 저희가 이제 그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들 뭐 KBS라든지 공중파라든지 그렇죠. 뭐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가 해킹을 한번 당했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그 검사를 하고 나서 로그인을 하도록 바뀌었어요. 해피머니. 아 그럼 무조건 이미 그거 한번 설치하셨잖아요. 그거 실행하시면 돼요. 어디? 아, 알트 탭으로 한번. 예. 그거 끄셨어요? 아, 그럼 로그인 하세요, 그럼. 아, 여기 뒤에 있네요. 네네. 네. 로그인 하세요, 네. 네. 밑에서. 네. 설마 해피머니? 자, 있을 것 같아요. 갑니다. 네. 제발. 보통. 뭐죠? 있죠. 네. 있는 거예요. 있는 건가요?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왜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온 거예요? 아마 뭐... 3개월 주기로! 그러면은 아, 잠깐. 마지막으로 지금 접속한 게 3개월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아닌가? 제가 누나 아이디를 주로 써가지고 이런 온라인 쪽에서는 아, 대리 네. 아이디도 대리로 네. 이거 인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휴대폰 가져오셨나요? 사무실에 있는데. 사무실에 있어요? 네. 아, 이거 우선은 그러면 동수 형님이 오늘은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우선 아이디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피머니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가증권이라든지 무가증권 관련한 네네. 그 상품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한번 도용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음악이 의미심장하네요. 그게 맞는 거예요? 뭐가요? 그런 걸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게.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네. PC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PC검사 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해피머니 캐시 충전 좌측에 캐시 충전 버튼을 누르시면 네. 네. 상품권 핀번호 탈취 주의 나오고 있죠? 네, PC검사 하자. 귀찮다 이렇게 하도록 하고 네. 자, 하단에 보시면 해피머니 상품권 핀번호 있죠? 아, 악성 코드죠. 이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에 다들 이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드리도록 하는 거죠. 자, 해피머니 상품권 꺼내볼까요? 여시면 해피머니 상품권을 보시면 네.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동전 있으세요? 사무실에. 지금 뭐 가지고 다니는 거 있어요? 혹시 가지고 계신 게 뭐예요? 제 몸뚱아리 하나. 네. 해피머니 상품권에 10,000원짜리 표시가 있거든요. 네네. 여기를 긁게 되면 코드가 나옵니다. 코드를 이렇게 팔에 힘이 없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코드가 나오고요. 잠깐만, 이 코드 입력을 해야 되는 건데 걸... 근데 이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 지금 바로 입력을 하는 건데 한번 해볼까요? 네, 손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동시 입력되는 사람 그게 가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탭을 눌러드릴게요. 네. 두 명이 동시에 빨리 해야 돼요. 네, 이게 설마 이거보다 저보다 손보다 빠른 사람 분이 계실지. 마지막 이거 마지막 마지막을 그리고 마지막을 네. 다음 것까지 바로 해야 돼요.
잠깐만, 발행이 8자리거든요. 아, 이게, 아, 나오네요. 기본적으로 어디? 별표로 나오네요. 아, 이게, 사이트 자체가 네네. 철통보 아니에요. 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와. 미안하다. 발행이 8자리입니다. 네, 뭐. 8자리니까, 네. 뭐 이렇게. 아, 다시, 태클 네. 누르고요. 네. 발행된 지 좀 됐네요. 충전하기 하면은 만원 충전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네. 충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피머니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아 그리고 네. 나이스 게임 TV 이플렉스도 해피머니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셨어요?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해피머니 상 해피머니와 나이스캔티는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는. 그렇죠. 애초부터.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정말 깜짝 놀랄만한 희소식이죠. 네네. 해피머니 문화 상품권으로도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고. 네. 내 아이디인데 어떻게 된 거지? 원래 키보드가 네. 자기가 누르던 패턴대로 눌러야 되는데 좀 멀어가지고 지금. 네. 네. 잠깐만. 본인이 김... 아니 근데 본인이 김동수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해피머니 문화상 보시면 아시겠죠.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한 부분 여러분들 잘 알아두셨으면 해피머니로 굉장히 많은 상품들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해피머니 LOL RP 결제 이벤트도 있어요. 볼까요? 그럼요. 그리고 해피머니로 RP 결제가 아이패드 미니 받자. 이거 나이스캠 TV에서 이거 해갖고 아이패드 미니 받으신 분 계세요. 지금 직원 중에서요? 네. 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송도수 씨. 아 정말요? 이게 그거예요? 와. 여기서 해피머니로 RP 결제하고 당첨이 됐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네. 결제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투자를 했어. 네네네. 네. 송도수 씨, 송도수 씨가 나중에 한번. 아이패드 미니 이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RP를 결제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아이패드 미니라든지 해피캐시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나이스게임 TV에서 송도수 씨가 얻었다 송도수 씨가 아이패드 미니 얻었다는 건요. 네. 여러분 대부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RP 결제하실 때 꼭 해피머니로 결제하셔서 네. 그 아이패드 미니 꼭 장만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럼 오늘 할인 챔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근데 궁금한 게 네. 이게 해피머니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네. 이게 해피머니는 정해진 금액이고 네. 사실 결제를 해야 하는 금액은 네. 추가로 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해피머니에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피머니에 남은 잔액은 또 해피머니를 캐시해서 또 맞춰서 쓰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낙전 효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100원 단위로 끊어야 돼. 이게 남은 게 아까워서. 예, 네, 철저하게 알피를 네. 철저하게. 네. 야, 근데 그렇게 계산이 될 수 있을까? 이게 해피머니 뭐 100원이라고 해서 100알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보면은 부가세 때문에 네. 정말 그 사이트는 5,000원 만원 단위로 결제가 되는데 그렇죠. 해피머니 상품권이 있는데 부가세를 적용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품목도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 되게 만원권으로 5,000원밖에 결제가 안 되는 그런 불편한 경우인데 또 이플렉스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딱딱 떨어져요 지금. 기가 막힌 방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리그 오브 레전드만큼은 꼭 RP를 해피머니로 결제하셔서 다양한 네. 이벤트 상품에 당첨이 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오늘 이제 해피머니와 함께하는 챔프 알뜰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네. 핵심이죠. 오늘의 할인되는 챔피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는 거죠? 이 화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할인되는 챔피언을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설마 세팅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제가 네. 이 챔피언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려면 네. 제 손이 100%의 플레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100%의 플레이를 나오기 위해서 지금 뭐 프로캠을 세팅을 하게 그냥 대충 딱 마우스 깜빡 맞추면 돼. 그걸 굳이 네. 네. 제가 해야 되나요? 진행하셔야죠. 챔피언. 와! 들어가서. 근데 벌써. 예. 홈에 있어요, 홈에. 와! 오늘 기가 막힌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군요. 야, 생긴 거부터가. 강한 인간들. 네.
와, 다리우스. 네. 그라가스, 사이온. 거의, 뭐랄까, 리그 오브 레전드의 필살기. 어! 근데 왜 카피디는 항상 신나는 음악 이것만 틀까요? 굉장히 클럽 음악이 그러니까, 수백 곡이 있는데 굳이 이 음악만 틀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게 있어요. 어렸을 네? 때 그 놀 때 그 영턱스 클럽의 노래가 있지 않아요? 진짜요. 그 정이란 노래가 잊혀지지 않는데 뭐 어디 클럽이야? 노래방에서 여자애들이랑 부를 때 그 네. 아직도 그 추억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 아마 카피디 형도 저 노래가 아 이 노래가 마지막이 아닌가 자신이 사랑하는 마지막의 유흥 아 인생 마지막의 유흥의 그 마지막 순간에 나왔던 노래 이 노래다.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정말 설득력 있는데요. 제가 김현정의 되돌아온 이별 나왔을 때 네. 집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 간혹 가다 그런 노래 나오면 네네네네. 그때가 떠올라요. 그 추웠던 아, 추억이. 저도 소찬이 노래 티어스 그 노래와 그 노래만 들리면 뭔가 또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잔인해. 예, 어.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신 다시 붙잡고요. 죄송합니다. 챔피언이 오늘 다리우스와 그라가스. 나이대가 저희랑 비슷하죠, 형님이랑. 그렇죠. 지금 뭐 30대를 이미 다 넘어섰고. 그라가스 같은 경우는 거의 술의 신을 네. 모티브로 한 챔피언이고. 아 그런가요? 그럼요. 오. 다리우스 아 다리우스가 아니라 그라가스. 얘네는 그냥 멈추게 할 수 없네요, 근데 여기서. 계속 바뀐 거 원래? 그냥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을. 아 여기를 네. 아 네, 그렇죠.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 제가 이런 걸 좀 문외한이라서. 네. 어 이미 다리우스는 있으신데 그라가스랑 사이온은 없으시네요. 필요해요. 아 잠깐만 이 노래는 또 뭔가요? 이 노래는 카피디가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커피숍에서 흘러나왔던 그 음악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정사 아니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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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사를 돌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정사를 돌보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 카피디 형이 하고 있는 일이 네? 낮게면서 단순한 PD 그 프로듀싱이 아니라 그럼요 진짜 낮게면 정사를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이스게디 네. 모든 정사를 그렇죠. 책임지고 잘 관리하는 역할이 바로 카피디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마지막에 흘러나왔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가 아니었을까 싶은 네. 마음이 들면서 그라가스랑 사이온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라가스와 사이온을 해피머니 RP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IP 충전? 네. 어 근데 IP도 없고 RP도 없네요. 아 그거 어제 제가 아이디를 그 뭐야 빌려줬더니 누구한테 빌려줬대? 아니 뭐 제가 아는 형이 네. 가게 하면서 뭐 켜놓고 네. 연습한다고 제품 네. 많다고 빌려줬더니 네. 무슨 이상한 제드 카디스 이런 거 다 샀더라고요. 아, 그래. 원래 이게 몇 주 차죠? 꽤 됐어요. 네. 해피머니도 한 달 우리가 잘렸고 해피머니 이거 홍보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따지면 세 달째거든요. 세 달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밀었나 본데 컴퓨터를? 컴퓨터를 포맷을 한 건가? 네. 네. 카드로 결제해야 되나요? 아니 해피머니로 해야죠. 이거 설치해야 돼 이거? 설치해요. 설치하래. 다 설치하래. 네, 다 설치해요. 네. 여러분들 그 알림 표시일 때 변경 좀 해요. 그거 꺼버려 그걸. 예, 그 꺼버려, 꺼버려, 맨 밑으로. 예, 네, 꺼버리고, 네. 해피머니 문화 상품권으로 결제를 해서. 자. 네. 아, 이게 저희 해피머니 문화 상품권이요. 세 달째인데, 첫 달 저희 해피머니 문화상 제가 협찬 받아왔거든요. 네네. 그때, 그 해피머니 문화 상품권으로 하는 롤마켓 첫 해, 당구이랑 홀스 사이즈 대판 싸운 거야. 왜요, 왜요? 삐죠 서로 막 의견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판테온 세 번째 여기다 한 날. 아 그 게임 내적으로? 아. 그걸 해피머니에서 본 거야. 처음 이제 협찬해줬을 때. 바로 떨어지지 그러면. 뭐 바로 날라갔어요 한 날. 아. 그래갖고 어떻게 다시 끌고 온 거예요 이렇게. 아니 사장이 영업을 못해. 이 회사 이상해요. 아, 빨리 지금 우리 화면 보여주고 있으니까 빨리 뭐 결제해야 될 거 있으면 로그인하고 해야 될 거 있으면 아까 형님이 했던 걸로 해야 돼요. 왜? 난 이미 내 걸로 결제했잖아. 아니 그니까 그 아이디로 지금 이걸 결제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아 내 아이디로? 나 인증해야 돼. 내 아이디로 인드라 니콜 해야 된다고? 어. 아 왜 아까 그 또 인증하려고 아, 갔다 와야잖아. 아 그렇구나. 아 근데 그럼 아 이게 그러니까 낮게미 보면은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보너스도가 있어요. 아이디도 그래. 충전해주고 이렇게. 근데 내 걸로 내가 지금 내 건 내 걸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아이디 때? 아니죠. 해피머니 상품권 아이디랑. 라이엇 아이디가 동일 인물일 필요는 없죠. 왜 난 내 아이디가 로그인이 안 되지? 어? 기타 후렴은 뭐야? 잠깐만. 왜? 나 만원 있잖아.
방금 교체했잖아요. 아까 전에 교체했잖아. 아까 기타 오류라는 것은 지금 사이트가 기타 오류는 뭐야? 뭐지? 잠깐만. 해피머니 아까 그 사이트가 해피머니 사이트 맞죠? 맞지. 제가 예전에 그 제가 하는 게임의 홈페이지인 줄 알고 제가 거기다 아이디랑 비번을 입력했거든요. 싹 날아갔던 적이 있거든요. 뭐? 어? 잠깐만. 키보드를 사용할 수 없대. 손대지 마. 이거잖아 지금. 잠깐 키보드를 사용할 수 키보드를 사용할 수 없다니. 아니 뭐야? 게이머한테 키보드 사용하지 말라. 뭐야? 지금 그럼 결제는 뭐로 하라고? 뭐야? 잠깐만. 그 있어요. 와 뭐야? 그 있어요. 화상 키보드 있잖아요. 어? 마우스로 하는 거. 아니 지금 뭐야 이거? 키보드는 사용할 수 없다니 무슨 소리야 이 의사 양반?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연출 저희 이제 개발자 저희 또 나이스게임 TV에서. 네. 전 세계 최고의 그 어떤 개발자분들을 모셔서 네네. 저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계세요. 지금도 이게 어떤 키보드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무슨 뜻일까요? 지금 독일에서 한 분 오셨어요, 빨리. 네, 독일에서 급하게. 지금 한 분 오셔서 네. 지금 저희 지금 사태 파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네, 갑자기 네. 덥네요. 저도 지금 굉장히 덥고 에어컨 좀 틀어야겠는데 좀 이따가. 네. 해피머니와 함께하는 네. 아, 이거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네. 잠깐만요. 네, 한번 네. 네. 골라스는 행복. 아, 왜 같이 해야지?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네. 이게 안 보이는데, 어차피. 어. 골라스는 행복이 있다. 해피머니와 함께하는 챔프 알뜰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오늘 금주의 할인 챔프는요, 그라가스와 사이언, 다리우스. 네, 세 명. 일단 게임? 게임부터 하자. 근데 챔피언이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피디님? 없어, 얘. 아, 있어. 사이언이랑 다리우 그라가스 없잖아요. 어차피 다리우스 할 거예요. 왜요? 아, 미리 다리우스 할 거예요. 남자니까 우리 랭겜을 하겠습니다. 네. 남자니까 당연히 그럼 다리우스만 그럼 다리우스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서치 타이밍은 제가 랜덤하게 돌려야 돼요. 왜요? 마스터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다리우스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사이언이랑 그라가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클릭하는 척을 할게요. 모션을. 네. 아 당연히 랭겜 해야지 우리는 남자인데 무조건 랭겜이에요. 그러면은 다리우스라고 그 다음 판에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또 랭겜을 합시다. 나머지 사이언이랑 그라가스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다고. 다리우스는 여러 번 하셨잖아. 저도 다리우스 전 세 명의 챔피언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리우스를 우선 할 테니까 동수 형이 나머지는 결정을 하세요. 뭐라 할지. 아니지. 남은 그 다음 판에 네. 어차피 우리 동일 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한 번 해본 적 없는 챔피언. 우리 랭겜 할 거야, 남자니까. 근데 우리라는 개념을 치고는 제가 너무 더 장인이어가지고. 뭐 너무 더 장인이야? 어제 보니까 50 빼니까 완전 개허접하더만. 그러니까, 50을 빼면 허접한데, 형님이 다리우스 하는 거 제가 다리우스 하는 게 좀 달라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을 하니까, 다리우스는 인드라가 하고, 그 다음에 그라가스랑 사이오는 인드라나 나나 못하잖아. 그렇죠. 못하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하자고. 그러니까 결과는 내가 두 번 하거나 한 번 하고 한 번 하거나. 그렇지. 보통은 이게 배분이 되는데. 왜 배분이 돼? 뭐 캐스터가 갑자기 해설하는 거 봤어? 아 지금 어쨌든 간에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잖아요. 네. 마이크를 들고 있고 핀마이크는 인드라가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첫 게임은 다리우스가 하고 그리고 핀마이크는 2초 만에 바꿨기 때문에 2초 만에 근데 이게 동수 형님 말이 많은 게 학교 다닐 때도 갑자기 무슨 큰 잘못을 해가지고 선수들이래. 학생들이 큰 잘못을 네. 해가지고 선생님이 다 나오래요. 그렇죠. 근데 한 20명 때리다가 다 들어가게 돼요. 네네. 그러니까 먼저 나온 사람들이 좀 매를 먼저 맞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리우스가 탑이랑 미드랑 정글 다 돼요? 제가 정글 자체 두 판 해봤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빨리 탑 간다고 얘기해야지. 어떡하지? 픽이 너무 낮은데? 그래도 인권이 없는 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권이 없는 픽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탑 한 판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얘기했던 게 마지막 세팅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우스 움직이나 이런 게. 저희는 그 랭킹 게임으로만 남자의 게임. 이게 사실 노멀 게임으로 하는 게 좀 긴장이 돼요. 노멀 게임 같은 거 하면. 해봤어요? 노멀 게임? 노멀 게임을 해봤냐고요? 노멀 게임을 당연히 해봤죠. 자주 해요? 한 500승 했어요. 아 그래요? 많이 네, 하셨네. 네. 그래도 노멀 게임이랑 랭킹 게임이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거.
확실히 이제 랭게임은 자신의 어떤 실력의 수치를 네. 표시해주는 그런 계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어제 또 뉴메타에서 홈런을 치셨다고. 어떤 홈런을 쳤죠? 아주 방송이 기가 막혔다는 또. 네. 뉴메타 끝났어요. 재미없다고. 아니, 뉴메타? 재미. 아니, 폐지되기로 했어요? 재미없다고. 네. 그냥. 밀려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네. 그렇게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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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지금 1픽이 다. 그냥 나, 니달리로. 못하니까 피딩할 거임? 잠깐만. 됐다. 정글 갔다. 정글 갔다. 지금 니달리가 탑 미드 탑픽을 한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거 다리우스 골라. 골라. 어디 골라. 골라. 다리우스 골라. 꼬우면 다 짜던가. 괜찮아. 네.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이 롤마켓에서 하는 챔프가 네. 그 주간에 할인 챔프잖아요. 그렇죠. 할인 챔프 그 주간에 할인 챔프는. 이 팀원들이 잘 못 믿어요. 아. 새로 사서. 오픈이 되어 있는 챔프, 로테이션 챔프뿐만이 아니라 네. 할인 챔프도 그렇겠네요. 아. 그런 방법이 있어. 그 다리우스 한번 스킬 볼까요? 어, 다리우스 스킬을 네. 어떻게 보는 거죠? 지금 네, 그거 클릭하시면 돼요. 네. 네. 이런 걸 안 봐가지고. 개요로 한번 봅시다. 아, 개요. 네. 다리우스 능력치가 공격력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고 아. 난이도는 중간급. 특징은 근접 전사입니다. 제가 근접 전사밖에 잘 못해요.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오, 그래요? 저한테 가장 어울리는 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전사요. 우리 클래식은 이 스킨이고요. 옆에 네. 있는 스킨으로서는 녹서스의 실력자 스킨. 어, 눈빛부터가 오. 실력이 있게 생겼어요. 이건 마치 오공 가 좀 유사한 오공이었던 네. 그런 네. 네. 느낌이 있는 거고. 사람이 아닙니다. 생체공학 다리우스. 아, 실제로 눈까지 벌써 형광색이죠? 이거는 신지드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라이엇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메타가 폐지되는 것처럼 네. 이게 소스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상 겹치는 거라서 네. 소스가 아니라 이 시나리오인데 겹치는 어떤 그런 스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다리우스가 한번 퐁당 빠져서 나왔나 봐요. 어, 그럼 배경 한번 볼까요? 배경? 배경. 네. 하나 된 녹서스는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이것이 응당 녹서스에게 허락된 운명이다. 아, 뭔가 사명감이 느껴지네. 오, 굉장한 뭔가 사명감이 불타오르 전형적인 전사의 네. 멘트죠. 내가 내 몸이 죽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듣던 말던 꼽아버리는 거야 그냥. 근데 스킬이랑 룰 세팅을 하셨어요? 오! 오! 하셨어요? 어, 오공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냥. 맞죠? 하시긴 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오공이랑 맞죠 다리우스가. 제가 시청자 오공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특성 921로 가요? 네. 아, 그래요? 다리우스도 921인가? 그리고 뭐 어쨌든 방관 8% 안 찍어요? 5AD 921이라면서 아니 특성에 특성에 찍죠 방관 8% 아, 그것만 되면 돼요. 오공이랑 비슷하잖아요. 뭐 해봤다면서요 다리우스. 아, 근데 룬 특성 안 바꿔가지고 성장 원딜 뭐 이런 걸로 돼 있던데 성장딜 뭐 이런 걸로 괜찮아. 저희 룬 보니까 네. 룬은 뭘로 갔어요? 룬은 지금 어, 공격 룬 그리고 왕래도 공격 룬 거기에 방어는 어 근데 성장마 아 엘리스면은 고정마방 들어갔는데 고마방으로 갔어야 되죠. 아이고 고정마방으로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그냥 꼽아버릴 거예요. 아 6렙이 돼야지 꼽을 수 있구나. 뭘 꼽아요? 혹시 그 김동진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보셨나요? 다리우스를? 흑화형이라고 해요 그냥. 흑화형 방송상에서는 네. 방송 흑화형이랑... 흑화형은 다리우스 해보셨어요? 안 해봤지 난. 안 해봤다고요? 어. 아 나도 사실 판테온이나 헤카리 말고 별로 요새 정글 요새 좀 파고 있고. 아 앨리스가 어때요 시청자분들? 개쎄잖아요. 앨리스와 앨리스 왜 밴을 안 했어? 그러니까 앨리스와 다리우스의 상성이 어때요? 근데 빵테온이 저기 있어. 근데 어쨌든 다리우스가 끌고 오면 되는 거잖아. 네. 한번 포획으로 잡아서 딜교환 해주면은 어쨌든 그거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래도 해보시긴 해보셨나 본데요? 포획, 방송을 내가 그래도 해설을 했으니까. 나중에 좀 바꿀게요. 제가 눈이 아파요. 아, 이거 너무 높여놓으면? 네.
어지러워가지고 제가 3D 게임도 잘 못하고. 아 저도 3D 쇼크. 실제로 와이드 모니터도 약, 네. 양쪽 고정비를 잘라서요. 아 그래요? 네 거기다가 해상도는 거의 1024. 어 진짜요? 네. 근데 저희가 방송을 어쨌든 해야 되니까 뭐 해상도는 이렇게 맞춰드릴 수 있어요. 네, 이 정도까지만. 네. 어유 초기야 잘못 눌렀어. 네. 추가 옵션. 굉장히 좀 까탈스럽네요. 약간 옛날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은. 네. 초기화. 아, 이 정도 세팅을 해줬으면. 아, 그럼 스마트키도 안 써요?